전개했을 때 이게 나온대. 예린아, 이거 몇 차시야? 이거 몇 차시야? 1차식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특별한 문제 얘기 안 했으니까. 1차식이나 1차식이나 곱하면 뭐가 나와? 2차식이나 하고 싶어. 근데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만약 정리한다면 2차,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이 개수를 찾아가는 느낌으로다가 따로따로 전개를 해놔야 이제 부분 전개라고 얘기했었죠. 오늘 이제 그때 참고를 안 해도 참고로 여기 개수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쓰여있어갖고 잘 몰라. 삼성까지 포함해서 이제 개수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의 개수가 이제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미지수라고 하지 않아요. A, B, C를 미지수라고 하지 않고요. A, B, C를 뭐라 그러냐.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다라고 해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다. 미정. 그 다음 그런 개수다라고 해서 미정 개수라고 얘기하고요. 낱말을 알려주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미정계수라는 말을 듣게 될 거야. 선생님들도 가끔가다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것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확인하는 방법 혹은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하고 A 플러스 B라고 해가지고 미정계수가 있죠. 여기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린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자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근데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한 가지는 네가 늘 썼던 거야. 뭐냐? 전개시킨 식끼리 비교해서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미정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해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해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개를 시킨 다음에 개수끼리 비교한다고 해서 개수 비교하는 법이 있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해가 있어 없어. 방정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린이는 여기 뭘 쓴다 했지? 개수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 하더라도 좀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얘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다져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 전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얘가 나와야 하는 거야, 맞지? 그죠? 근데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전개를 다 시킨다는 느낌도 괜찮지만 부분 전개 느낌을 모르다가 2차와 1차와 상수를 찾아가자 라고 하는 거야. 물론 X에 대한 2차항이 2X제곱이 나왔지. 그럼 1차항 뽑혔을 때 2차항에 나올 수 있는 그 항의 분배는 어디랑 어디만 되겠어요? 이 2차항은 1차항이랑 뽑혔을 때만 2차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가 근데 개수가 2지. 그럼 얘랑 전개시켰을 때 2X제곱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값은, 라지 A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랑 전개시킨 게 이거 나올 수밖에 없지. 그거 왜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라지 A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얘네가 그렇게 찾아가면 돼. 되게 막연하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두 개짜리예요. 이 항 연결시키면요. 항 분배시키잖아. 얘네나? 그럼 항 총 4개 나와. 항 4개를 갖다 조합해놓고 3개로 만드는 거야. 동량 계산해갖고. 그 얘가 전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얘랑 전개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라지 A는 2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1차항 볼까요? 1차항. 1차항은 플러스 BXY라고 했지. 그치? 플러스 BXY라고 했는데, 1차는, 그럼 어떻게 해야 전개가 나올까? 얘랑 전개시켜서 나올 수밖에 없지. 5XY죠. X는 여기 있으니까 5Y가 되겠네. 맞지? 그 다음 얘랑 전개시켜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A 값은 2라고 그랬으니까 얘 전개시키면 플러스 4YX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더해서 9y죠. 여기까지 뭐 x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지. 9y x 혹은 9xy가 플러스 bxy가 똑같아. b값은 얼마야? 9 이렇게 나와.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리고 참고를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안 썼지만 상수항 잘 봐야 돼요. 상수항 역시 마찬가지로 뭐랑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밖에 안 나와. 얘랑 전개시켰을 때만 상수항밖에 안 나와. 그거까지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실하게 1차는 어떻게 나오고 2차는 어떻게 나오고 3수는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내용 첫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